안녕하세요.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 읽기입니다.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멋진 내일을 만듭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볼 건데요. 첫 번째, 에세이 잘 쓰는 방법. 두 번째, 헤드라인 쓰는 법. 세 번째, 적극적인 수로 사용법.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 149쪽입니다. 에세이 잘 쓰는 방법. 에세이는 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앞뒤가 들어맞고 타당하게 서술해야 합니다. 글 쓸 때 맨 먼저 고려할 점은 독자가 읽기 쉽게 내용을 짜임새 있게 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메시지를 빠르게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하버드생은 에세이를 쓸 때 5가지 조건을 갖추도록 배우고 연습합니다. 우리는 오레오 맵으로 만든 4단계 메시지로 간단하게 오달락 하버드식 에세이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1. 한 번에 한 주제를 다룬다. 에세이 한 편에서 핵심 주제는 단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야 메시지를 짜임새 있게 구성하고 핵심을 빠르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2.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다. 사실, 수치, 사례, 증언 등 다양한 글감으로 논리정연하게 설득합니다. 3. 문장 성분을 갖춘 완성문으로 서술한다. 성분이 불완전한 문장은 필자의 생각을 온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이런 문장으로는 핵심을 제대로 전달할 수도 없습니다. 4. 오달락으로 구성한다. 일반적인 산문 형식을 서론, 본론, 결론입니다. 하버드식 에세이도 이 구조에 기반을 둡니다. 도입과 종결, 각각 한 단락씩, 본문은 비중 있게 세 단락을 써서 모두 5단락으로 내용을 구성합니다. 5. 1500자 내외로 쓴다. 에세이 한 편은 한 번에 한 호흡으로 읽기에 적당한 분량이 좋습니다. 3분 안에 읽게끔 1500자 내외로 구성하면 집중력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요즘 성인 독자가 완독할 확률이 높습니다. 에세이를 잘 쓰는 방법. 제가 이제 에세이 같은 걸 잘 못 써가지고 이 부분을 특히 가져왔습니다. 에세이는 일단 한 주제에 대한 생각을 앞뒤가 이제 들어맞게 타당하게 이제 서술해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자가 읽고 쉽게 만들고 읽기 쉽게 만드는 이런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하버드생들이 배운다고 합니다. 좋은 에세이를 쓰기 위한 5가지 방법을 이제 하버드생들이 배운다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 하나의 한 주제를 다루는 거죠. 한 편의 글에서는 내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딱 하나의 이야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막 하다가 뭐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한다. 이러면은 이제 약간 조금 좋은 에세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글에는 한 편의 이야기만 딱 들어가야지 이 글을 읽는 독자 입장에서 혼란이나 혼돈 없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말을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다. 사실, 수치, 사례, 증언 등 다양한 글감으로 논리정연하게 이제 글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에서 논리적인 글을 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권위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나 뭐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기관, 연구기관의 뭐 결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근거를 혹은 사례를 들면은 사람들이 훨씬 더 이 글이 논리적이라고 느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논리적 설득력을 갖춘 글을 써야 된다는 이야기고, 세 번째는 문장 성분을 갖춘 완성문으로 서술한다. 그러니까 문장에는 핵심적으로 들어갈 것들이 있잖아요. 뭐 주어라든지, 뭐 동사, 목적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어를 빼놓고 그냥 쓴다든지, 아니면 문장에 목적어가 없다든지, 아니면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는 사람인데 약간 뭐 동사는 뭔가 사람을 나타내는 이런 거와 관련 없는, 보통 이제 문장이 이제 길어지면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주어를 뭘로 시작했는지 까먹고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글을 쓰다 보면은 이 주어와 동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이제 5단락으로 이제 구성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산문의 형식은 이제 서론과 본론, 이제 결론,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서 쓰는 건데, 이 구조에 이제 기반을 해서 도입과 종결 각각 한 단락씩 써주고, 이제 본문은 비중 있게 세 단락을 써서 이제 총 5단락으로 완성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도입부를 써주고, 그 다음에 본문을 내가 쓰고, 본문은 이제 세 단락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종결 해서 총 다섯 단락으로 에세이를 써 나가는 게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1500자 내외. 분량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1500자 내외가 가장 이제 깔끔하다는 겁니다. 요즘은 그 이제 글이 조금이라도 너무 길면은 사람들이 끝까지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1500자 정도가 사람들이 읽기에 부담도 없고 가장 많은 이제 집중력을 가지고 읽을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쓰실 때는 1500자, 원고지로 치면은 7장 반이 되겠네요. 이 정도 글을 쓰신 게 제일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지 166쪽입니다. 헤드라인 쓰는 법. 1단계. 핵심 메시지를 이용한 헤드라인. 오레오 맵 1단계에서 핵심 의견을 주장문인 뭐뭐 하려면 뭐뭐 하라로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핵심 의견은 그 자체로 헤드라인입니다. 집에 빨리 가려면 똑똑하게 보고하라. 보고가 똑똑해야 집에 빨리 간다.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당신의 책을 가져라.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는 한 권의 책. 모은 돈 하나 없이 퇴사하려면 블로그부터 하라. 모은 돈 하나 없이 당장 퇴사하기. 2단계. 이유와 근거를 활용하는 헤드라인. 이유와 근거로 의견을 증명하는 2단계에는 헤드라인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이유를 묻는 용도로 쓰이는 핵심 단어들을 사용하면 애쓸 것도 없이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왜, 어째서, 이유, 까닭, 비결 같은 단어를 활용하여 헤드라인을 만들어 보세요. 리바이스가 150살 젊어진 비결. 하버드 출신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 글 잘 쓰는 사람이 연애도 잘하는 이유는? 3단계. 사례를 활용한 헤드라인. 주장한 의견을 증명하려고 끌어온 누군가의 사례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훌륭한 소재입니다. 사연, 이야기, 스토리 같은 상징하는 단어를 활용해 금세 헤드라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세계 1위 주식 투자가 워런 버핏이 글쓰기상을 받은 사연.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행기를 쓰는 방식. 백종원이 들려주는 식당 창업에 얽힌 이야기. 4단계. 행동 제안을 담는 헤드라인. 의견을 강조하거나 실행 방법을 제안하면 헤드라인으로 그만입니다. 특히 뭐뭐 하는 방법 몇몇 가지. 포맷은 SNS에서 공유가 잘 되는 헤드라인으로 검증받았습니다. 하버드생처럼 글을 잘 쓰게 되는 방법 단 한 가지. 김제동식 말하기 비법 7가지. 빅마마가 제안하는 냉장고 묵은 재료로 만드는 찌개 3가지. 헤드라인. 제목을 쓰는 방법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제목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글을 읽을지 안 읽을지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실제로 제목을 굉장히 잘 뽑으면은 조회수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목이 조금 시원찮으면은 조회수가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아예 볼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조회수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헤드라인을 쓰는 법에 대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핵심 메시지를 이용하는 헤드라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 이 글에서 내가 주장하는 바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딱 뽑아내서 이걸 제목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글에서 집에 빨리 가려면 똑똑하게 보고해라 이런 이제 글을 썼다라고 해보면은 제목을 이제 보고가 똑똑해야 집에 빨리 간다 라는 식으로 뽑는 거죠. 또 평생 현역으로 살려면 당신의 책을 가져라 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글을 썼다면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는 한 권의 책이라고 제목을 뽑으면은 좋다라는 거죠. 또 모은 돈 하나 없이 퇴사하려면 블로그부터 하라. 뭐 이렇게 내가 메시지를 전하는 글을 썼다면은 모은 돈 하나 없이 당장 퇴사하기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관심을 더 많이 가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2단계는 이유와 근거를 활용하는 헤드라인입니다. 이유와 근거로 의견을 증명하는 2단계에는 이제 헤드라인 소재가 무궁무진합니다. 왜, 어째서, 뭐 이유, 까닭, 비결 같은 단어들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리바이스가 150살 젊어진 비결, 뭐 하버드 출신들은 어떻게 글을 쓰는가, 글 잘 쓰는 사람이 연애도 잘하는 이유는 훨씬 더 제목이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걸 아마 많이 보셨을 거라 생각해요. 저도 이런 제목을 가진 글들을 많이 클릭을 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서 뭐 다이어트를 하는 세 가지 방법 뭐 이런 거죠. 왜 사람들은 하루에 한 끼만 먹는가 뭐 이런 1회 1식에 대한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으면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극대화시키면서 훨씬 더 많은 글을 읽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3단계는 사례를 활용한 헤드라인입니다. 주장한 의견을 증명하려고 끌어온 누군가의 사례는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기에 훌륭한 소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 이야기, 스토리 같은 상징하는 단어들 이제 활용해서 제목을 뽑으면은 아주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계 1위 주식 투자가 워런 버핏이 글쓰기 상을 받은 사연, 무라카미 하루키가 여행기를 쓰는 방식, 백종원이 들려주는 식당 창업에 얽힌 이야기. 이런 제목 진짜 많이 보시지 않았어요? 저 어그로성, 낚시하는 기사들 보면 대충 이렇거든요? 왜 이런 연예인들, 관련 연예 기사들 보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 경우가 많아요. 수지가, 갑자기 운 이유는? 갑자기 눈물 펑펑 쏟은 사연. 막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는단 말이에요. 강동원이? 갑자기 눈물을 쏟은 사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글을 안 읽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제목을 쓰면은 아주 사람들에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내 글을 클릭해서 읽을 수 있게 만들 수 있죠. 근데 욕을 먹을 확률도 좀 높아집니다. 그만큼 효과가 좋다는 이야기죠. 엄청난 기대를 갖고 그 글을 읽게 한다는 거죠. 세계의 1위 주식 투자가 워런 버핏이 글쓰기 상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글을 딱 클릭한단 말이죠. 근데 만약에 그 내용이 생각보다 별게 없다 이러면은 막 이제 낚시다 막 이렇게 이제 댓글들 달리는 거죠. 근데 그만큼 이렇게 이제 제목들이 매력적이란 겁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뽑아내면은 제목을 뽑아내게 되면 4단계는 이제 행동 제안을 담는 헤드라인입니다. 이제 뭐뭐 하는 방법 몇 가지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하버드생처럼 글을 잘 쓰게 되는 방법 단 한 가지, 김제동 씨 말하기 비법 7가지, 빅마마가 제안하는 냉장고 묵은 재료로 만드는 찌개 3가지 뭐 이런 제목들입니다. 그래서 인기 있는 남자가 말하는 3가지 비결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속하는 거겠죠. 남자들에게 인기 많은 여자가 말하는 스타일링법 5가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역시 이것도 이제 클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가지라는 방식으로 제목을 다르면은 SNS에서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유튜브나 어떤 것든 간에 SNS상에서 굉장히 많이 클릭이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글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페이지 209쪽입니다. 적극적인 수러 사용법. 적극적인 수러를 사용하세요. 그러면
수러가 수러답게 제 몫을 해냅니다. 적극적인 수러는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행동을 표현합니다. 문장의 주체가 무엇을 하든지 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독자에게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하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이 강아지는 보기보다 사납다. 사납다는 수로는 실제로 하나도 사납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적극적인 수로로 바꿔봅니다. 이 강아지는 걸핏하면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습니다. 적극적이고 강한 수로는 눈썹 화장처럼 메시지를 인상 깊게 만듭니다. 민재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썼다. 썼다는 수로가 밋밋합니다. 강한 수로로 바꿨으면 문장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 듭니다. 민재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편지를 꾹꾹 눌러 썼다. 이 수로라는 것은 동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뭐 동사, 뭐 형용사 뭐 이런 것처럼 약간 좀 주어를 뭔가 설명해주는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수로라고 하는데, 뭐 여기선 사납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그래서 이 강아지는 보기보다 사납다 이러면은 읽는 독자로 하여금 약간 이게 와닿지 않으니까 걸핏하면 사람들의 바짓가랑이를 물어뜯는다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인 아주 적극적인 수로를 사용해서 문장을 살아있고 생기있게 확 와닿게 이제 써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뭐 장동건은 잘생겼다 라고 하면은 잘생겼다? 뭐 별로 와닿지 않으니까 뭐 장동건은 아주 큰 눈과 아주 칼날 같은 콧날과 거침없는 약간 입모양을 가졌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약간 좀 더 이게 장동건의 그 잘생김이 약간 이제 훨씬 더 잘 구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약간 적극적인 수로. 뭐, 커피가 매우 뜨거웠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커피가 컵에 손을 대지 못할 정도로 뜨거웠다. 아니면은 커피가 김이 모락모락 날 정도로 뜨거웠다. 약간 이런 식으로 써주면은 적극적인 수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네,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총 두 개의 영상을 통해서 이 책을 리뷰했고요. 요즘 이제 글쓰기에 관한 책 중에서 굉장히 핫한 책입니다. 그래서 글쓰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꿈꾸는 자본가의 성장읽기는 1일 1성장, 성장하는 책읽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자유, 자기개발, 성장에 대한 이런 콘텐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성장읽기를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